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는 아미에 대한 추억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뭐 방탄의 추억이라도 되죠. 이거는 이제 이게 본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스케줄 때문에 본집에 못 가가지고 사진을 놓고 왔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아빠가 저에게 사준 시계인데요. 스위스 여행 갔을 때 이제 사온 시계인데 제가 그게 좀 많이 뜻깊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은 항상 기억하기 나름이에요. 네. 저도 시계 받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떻게 시계를 한번 사본 적도 있는데 제일 의미가 깊었던 거는 저희 아빠가 준 시계가 제일 의미가 제일 깊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돌아가요 시계가. 아, 그럼 그런 맛이죠. 약간 옛날 시계는 또 안 돌아가고. 네. 아, 그런 맛. 생각하면 돼. 네.